가족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제 가족의 네 가지 과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수용과 지원인데요. 먼저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제가 흔히 불과 물로 비유를 하는데,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은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수용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용이라고 하면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수용이에요. 당사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수용이에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인데, 여러 가지로 이걸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불과 물의 비유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불일 때, 즉 뭐냐면 막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쳐댄다 라고 할 때 그 화가 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화를 막 내면 그래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랬니 한번 속에 뭐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요 자세로 가면 화난 거 막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쑥쑥 그 화를 받아낼 줄 알아야지 돼요. 당사자가 불안해서 막 절절매면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든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하고 내가 편안하게 지를 대해주면 지가 불안이 싹 가라앉아요. 자, 지가 화를 낼 때에도 내가 지를 편안하게 대해줘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다 해봐라. 지가 불안해할 때에도 편안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래,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하고 정이 안 되면 꼭 안아주는 방법도 좋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손만 꼭 잡고 있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내 옆에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가만히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어떤 내가 고요하고 편안하면 지는 불안하던 마음이 싹 가라앉거든요. 화가 났다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지 화가 가라앉아요. 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한데 흔히 왕왕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지가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 가족도 막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절절매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이 막 절절매고, 때로는 가족이 같이 화가 나서 맞받아쳐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지가 불안해서 막 절절매면 그걸 안정시키고 진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더 불안해서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고, 흔히 이렇죠. 흔히 재발 위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증상이 좀 안 좋아진다 등등 하면은 가족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어찌해야 되나 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연락하고, 뭐 가족분들이 더 놀라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완전 자기가 환청 듣는다는 이야기라든지 망상 이야기라든지 이런 자기 속 이야기를 안 하던 거를 드디어 어느 날인가 용기를 내서 가족분한테 말을 했을 때 그것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족분들, 와, 뭐 큰일 났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러는 경우들. 이게 전부 다 가족분들이 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분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가족분들이 막 서두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항상 기본 원리는 가족은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또 뭐냐면, 항상 가장 주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정. 이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말을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가 안전. 우리 대다수 당사자들이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 교육장에 왔을 때라든지 이 상황이 나한테 안전한 곳인가 안전하지 못한 곳인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 달리 말하면 위험한 곳인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내가 사는 내 집이 안전한가 위험한가,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항상 이래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안전이에요.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 안전하냐 위험하냐,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갔을 때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빨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갈라 해요. 가끔씩 가다가 집에 있던 애가 집에서 가출해서 혼자서 호텔 숙박하고 모텔 숙박하는 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집에서 빨리 탈출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 싶은 호텔을 잡거나 모텔을 잡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 황당한 게 호텔 잡아놓고 돈만 계산하고 들어갔다가 한 시간도 안 있고 애가 나와서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막 몇 군데 호텔을 전전하면서 돈을 끊어대면 가족들 입장에서 자가 왜 저러나 싶죠. 애는 지금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느 호텔에 저기 가면 거긴 안전할 것 같아서 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있어 보니까 한 시간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불안하고 지금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와서 또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조현병과 조울증이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현병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항상 안전이에요. 안전해야 돼요. 내 엄마가 안전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나에게. 달리 말하자면 엄마가 내 편인가 내 편 아닌가 관심사가 그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 상담자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안전한 사람인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인가, 항상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을 확보해 줘야 돼요. 내가 있는 공간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안전한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CCTV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층에서 뭐를 어떤다 저떤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한테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달리 말하자면 내가 지한테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라는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건이에요. 여기 교육장이라도 한번 데리고 온다, 상담실이라도 한번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저 교육장이 네한테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저 상담실이 네한테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저 선생님은 네한테 안전한 사람이다 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요걸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은 언제나 기본이 안전이에요.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안전과 안정. 비슷한 말인데 안전한 상황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느끼면 본인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겠죠.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본인의 상황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겁이 나고 그때부터 들썩들썩하고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쟤를 안정시킬 것인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정시켜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요. 다독거려야지 돼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돼요. 안정시켜줘야 돼요. 안정시켜주는데 최고의 노하우는 뭐냐?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다독. 다들 해봤잖아요. 애기들 한 살 전에. 애기들 태어났을 때 찡찡거리고 애기들 울고 뭐 수시로 울고 수시로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애기 키울 때 몇 번 이제 첫째 놓고 둘째 놓고 셋째 놓고 몇 번 키워보면 나중에 되면 울면 아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 오줌 쌌겠구나, 아 어떻겠구나 이제 짐작이 되는데, 첫 애기 낳고 키울 때는 애는 찡찡거리고 우는데 이게 뭐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뭐해서 우는지 모르겠는데 찡찡거리고 울면은 빨리 가서 보고 오줌 쌌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면 우유 주고 그러고 이제 애도 우는 애를 다독거리잖아요. 못 자서 애가 막 잠투정을 하고 하면 다독 자장 해주고 다독 해주면 애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애가 잔다 말이에요.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난리를 쳐대면 왜 저 난리를 쳐댈까? 저게 지금 애기로 따지면 오줌을 쌌나? 배가 고프나? 뭐가 어떤가?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왜 저 난리를 치나? 그래서 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길래, 지에 뭐가 불편하길래 저 난리를 쳐대나?
화를 빨리 알아채서 그런 방해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제거해 줘야 되고,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애기를 다독다독 해주듯이 다독다독다독 다독여줘야 되는 거죠. 나무라서 되는 게 아니고, 나무라는 건 금물이에요. 나무라고 호통치고 훈육하려는 자세, 교육적으로 나이가 지금 20살이 나이가 20살짜리가 나이가 30살짜리가 20살짜리가 아니고 30살짜리가 아니에요. 20살, 30살로 보면 안 돼요. 애기예요. 다시 어린애가 된다 했잖아요. 이제 한 살짜리 애기, 6개월짜리 애기라고요. 다독다독 해줘야 되는 나이대인데 겉모습만 보고 호통을 치고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나무라는 거는 금물입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안아줘야 되고 다독여줘야 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빠른 거는 신체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다독여줄 때, 우리 애기들 다독여줄 때 하셨던 방법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애기들 보고 안심해도 괜찮아? 지금 위험하지 않아? 너 안 울어도 돼? 이런다고 애기들이 안 우나요? 아니잖아요. 말의 내용이 아니죠.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애기들 뉘어놓고 손으로 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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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애기들이, 그다음 엄마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 그래 그래 그래, 말의 내용보다 음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했는 사람이 데니엘 피셔 박사잖아요. 데니엘 피셔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 희망의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니엘 피셔 박사가 그 희망의 심장 박동이라는 책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 심폐소생술 시켜서 응급조치 취하는 것처럼 우리 당사자들이 활성기에 들어가서 위험할 때, 조현병 환자들이 활성기에 들어가 멘붕에 빠졌을 때,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고 정신이 넋이 나가고 막 불안해하고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주듯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의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말보다 몸이 더 빠릅니다. 나의 몸이, 그러니까 나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내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이어야 되고, 쥐를 사랑하는 눈빛이어야 되고, 내 몸이 그에게 편안하게 위협적이지 않게 그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해줘야 돼. 그래서 그로 큰 게 필요 없더라. 뭐를 이야기냐면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자기가 자기 활성기 때 병원에 응급 입원했을 때, 그래 약도 안 먹겠다고 거부하고 했을 때 모든 전문가가 의사들이 와서 자기 강제로 약 먹이려고 기를 기를 썼는데 자기는 버텼다는 거죠. 그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됐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약 먹게 됐느냐? 그 병원의 제일 하급 직원이 지나다니면서 자기를 보는 애처로웠던지 자기 방에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들어와서 자기 옆에 말 없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더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요만한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사람은 나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이 뭐라 말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다.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일수록, 힘들어할 때일수록 억지로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처럼 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뭘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가 아니라 지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억지로 몸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몸을 다독다독 해주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몸을 다독다독 해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이런 것들 함께 해주는 것, 말 없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 이런 게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음성의 톤.
부드러운 음성으로, 편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주는 것,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런 얼굴 표정으로, 화난 얼굴 표정, 웃는 얼굴 표정, 지를 이뻐하는 얼굴 표정으로 지를 바라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는 거예요. 애기들, 이게 우리 당사자를 애기들 다독다독 해주듯이 다독다독 해주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애기들 한 살 전에 애기들 누워있을 때, 아직 걷지 못하고 애기들 누워서 옹알이 할 때에 우리가 애기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때 애기들 울 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가. 그때 해줬던 방법을 당사자한테 해주면 당사자들은 놀랐던 가슴이 진정이 되는 거죠. 애들이 놀란 거예요. 뭔가 놀래서 우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집안에 CCTV가 있다 하고 위층에서 뭐가 떴다 하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애들이 뭔가 놀라고 겁을 먹었구나 생각하고, 저 놀라고 겁을 먹은 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그만 애기들이, 한 살 이전에 애기들이 놀라고 겁먹었을 때 우리가 했던 방법, 그걸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독다독 해주면 애가 놀랐던 가슴이 진정이 되고 애가 편안해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과 물의 비유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불일 때 내가 물이 되어주는 거, 이렇게 원리가. 그리고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전문가도 역시 당사자가 불일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되죠. 나한테 전화를 해오면 편안한 음성으로 받아주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다독다독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전화가 올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전화가 오거나 방문을 해오거나 가족에게도 전문가는 물이 되어줘야 되죠. 가족들이 때로는 화들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당사자가 요만큼 이야기했더니 가족이 더 많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화들짝 놀래서 쫓아오면 전문가들이 들어서 그 가족을 안심시켜줘야 되죠. 다독다독 해줘서 큰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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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며칠 만에 지나갑니다,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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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몇 달 지나면 요렇게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만들고, 아 요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가족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되죠. 사실은 요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불행히도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하죠. 화들짝 놀란 가족들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큰일 납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뭐 이래가지고 당장 입원시키십시오, 당장 뭐 하십시오, 당장 어떻게 하십시오 해서 더 놀라게 만들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부릴 때 우리 가족들은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불과 물의 비유를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이고요.